꼬발 날 차차. 사건 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수영장에 놀라운 차차와 자두는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자두야 같이 가. 차차 나 잡아봐라. 자두와 수영장에 함께 놀 땐 정말 재밌었어요. 우린 최고의 콤비였죠. 차차 어서 들어와봐. 자두야 나 좀 무서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자두는 물을 무서워하는 차차를 위해 수영시범을 보이며 차차의 수영을 응원했습니다. 자두를 따라 물에 들어갈 땐 무서웠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자두 덕분에 용기를 얻은 차차는 물에 대한 무서움을 이겨냈죠. 그런데 자두가 달라진 건 물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차차야. 자두 갑자기 왜 그러니? 자두의 장난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자두가 이상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자두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차차였죠. 그때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왜 그러는 거야 자두? 왜 갑자기 변한 거니? 차차는 자두의 변화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죠. 그땐 정말 자두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둘에게 밥을 먹여보았어요. 너희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단다. 어서 가자꾸나. 소방관 아저씨가 밥을 주었어요. 엄마 아빠 말고 밥을 주는 사람이라니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소방대원은 이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했죠. 놀랍게도 밥을 먹고 난 뒤 자두가 진정되었습니다. 차차에겐 정말 다행인 순간이었어요. 사실 차차가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예상 못했어요. 그냥 차차도 맛있게 밥을 먹기 위해 제 장난을 받아치고 있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함께한 점심 식사로 차차와 자두의 사이를 도울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자두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우리의 우정을 지켜준 소방대원님에게 너무 감사해요.